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책 제목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은 영상 업로드 후 이틀 뒤에 하겠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집중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쏘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라 라는 책입니다. 책을 펼치고 한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처음에는 책이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코뿔소가 됐다고 생각하라는 말도 그렇고, 이를 닦는 코뿔소, 하늘을 나는 코뿔소, 근육질 코뿔소 같은 사파들이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장씩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유치하다고 생각한 이야기들에서 잊어버렸던 성공 원칙들이 차곡차곡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아들일 때의 느낌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음 공부를 하면서 바탕 생각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겠죠. 이 책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과 어떤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꼭 이루어야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자신이 배워왔던 성공 원칙들을 빠르게 재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코뿔소의 성공 비결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책상 속에는 성공의 비결을 알려준다는 책들이 꽉 차 있었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어떤 책은 성공하는 비결이 자신의 목표를 쭉 적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책은 성공하는 비결이 성공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책은 친구를 만들고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은 음주 같은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백만장자를 위해 일하게 됐는데 그는 자기 목표들을 종이에 적지도 않았고 옷차림도 성공한 사람에게 어울리긴커녕 덩치 큰 아이가 허접한 옷을 걸친 듯 했습니다. 그는 또 내가 봐온 그 누구보다 입이 거칠었고 술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끊임없이 돌진하는 코뿔소였습니다. 그에게서 그런 특징을 발견하고 나서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그런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합니다. 당신이 코뿔소라면 성공은 떼어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니 돌진하세요. 대체 코뿔소는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걸 손에 넣을까? 어떻게 하길래 다른 사람은 꿈만 꾸는 불을 손에 넣을 수 있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모험적이며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계획을 짜세요. 무엇이든 계획하는 건 손에 넣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아무 계획이 없다면 그 무엇도 손에 넣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부유한 코뿔소가 되려는 계획을 짜세요. 계획을 짜고 돌진하세요. 그러면 부유한 코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꿈은 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만 행동이 따르는 계획은 반드시 그 결실을 봅니다. 당신의 꿈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행동에 옮기세요. 그러면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부라는 것이 어찌된 게 불가사의하게도 꼭 부자에게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젖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코뿔소는 부유해질 계획을 짜기 때문에 부유해집니다. 부유해질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부유해집니다. 그러나 계획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코뿔소라는 사실이 좋은 것입니다. 코뿔소는 단순히 계획만 짜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향해 돌진하니까요. 돌진하고 또 돌진하세요. 지금 우리 모두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빅터 한센의 말을 인용하자면 기업가처럼 진취적인 사람일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코뿔소에게 가장 유리한 게임입니다. 규칙이 있다면 단 하나, 뭔가를 받으려면 주어야 한다는 것. 그야말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게임 규칙 아닌가요? 이 게임은 정말 이기기 쉬운 게임으로 누구든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많은 패자가 나오는 걸까요? 나는 사람들이 게임 규칙을 전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딴 건 몰라도 게임 규칙은 꼭 살펴봤어야 합니다. 지금 게임 규칙을 다시 적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잊지 말도록 하세요. 당신이 뭔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을수록 그것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어내게 됩니다. 이는 친구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돈을 버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 것에서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주는 것을 멈추면 받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삶은 강과 같습니다. 늘 물이 흐르게 하세요. 그러면 늘 새로워질 것이고 주는 삶과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둑을 쌓아 강을 막으면 물이 고여 썩게 됩니다. 주세요. 주면 10배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농부는 한 줌의 씨앗을 뿌려 많은 곡물을 거둬들입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 아닌가요? 주세요. 그러면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나를 따라 외쳐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되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할 이유는 없다. 대체 뭐 때문에 여기 쭈그리고 앉아 구차한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겠는가? 변명은 필요 없다. 내 발목을 잡는 건 나 자신뿐.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 지금 난 코뿔소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성공의 비결이 코뿔소가 되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타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질주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뿔소처럼 생각하고 코뿔소처럼 행동하세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해봐야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내달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목표들을 적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입만 아픕니다. 코뿔소가 되어 꿈을 향해 돌진하지 않는다면 백일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코뿔소여, 전진하세요. 그리하여 그대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